브라질치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 대해 말씀드리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과 용신인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경사도 완화조례가 개정되어 기후부 남개발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기후부 주민들은 남개발 반대 운동을 벌였으며 그 결과 2018년도에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용인시 남개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용인시 행정조직부 TF팀이 꾸려졌고 2019년 용인시 남개발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기후부 보라지구 지곡동 일대 한남 정맥의 전기를 이어받은 포화산자락이 심하게 훼손되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후부 주민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정점을 찍은 것이 이번 보라지구 지곡동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립 개발 추진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개발 사업의 부지는 19년 이전 로전산지였고 보전산지는 국방, 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 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이 금지되고 보전산지를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목 벌채, 산림 훼손 등을 할 수 있게 한 그 다음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으로 변경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허가받기 힘든 땅을 개발하기 위한 꼼수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관광농원 방식의 개발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 행위가 허가되는 경우도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얼마나 넓은 면적에 산림이 훼손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농용원이 중단된 이후에 해당 지역은 훼손된 채로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을 조성하다는 명목하에 인목 벌채, 산림 훼손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되어 방송 통신 시설이라는 탈을 쓴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립 추진 개발 사업이 가능하게 되게끔 보여집니다. 따라서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가 도입된다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공장이 도입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이퍼스케일 규모라는 것은 서버가 10만 대 이상의 규모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서버실과 전기 공급 시설 등에 6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44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인시 한 가구당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량 26kW를 기준으로 21만 546만명이 사용할 전력량을 하루에 소비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마치 전기 먹는 거대한 하마 같습니다. 이 센터 개발 사업의 수준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와 총 서버 대수도 관련 자료 요청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곡 데이터센터는 용인시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특초 고압 345kV를 공급받습니다. 관내의 삼성 반도체도 154kV 전압으로 전압 공급받는데 345kV 특초 고압 선을 매설하는 이유는 향후 추가 확장 계획이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춘천각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관한 기사를 보면 지하 2층에 막대한 규모의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괴음에 귀가 얼얼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곳에 전력 공급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 만든 UPS를 가동하기 위해 준비해둔 기름 탱크에는 60만 리터의 경유가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연비 15km의 자동차로 지구와 달을 10번 왕복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냉각탑의 소음, 세균 오염 냉각수, 수증기 배출, 비상 발전기의 매연과 대규모 전력 소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및 열성 현상으로 인한 기용산수로 지곡동 주민들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보라지구 지곡동 주민들 누구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하나요? 심지어 지곡동 전체 주민에게 설명회 개최 관련 공문을 하루 전날 보내는 개발 업체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곡동이 도시다운 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이는 용인시의 도시계획 및 인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 인허가로 인해 보라지구 지곡동이 다시 완개발 논란 재정파로 친환경 생태도시 비전이 훼손될까 염려스럽습니다. 110만 용인 특례시민에 걸맞는
지금